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 팀장입니다. 많은 트로트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예능 프로그램인 사랑의 콜센터가 휴식기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미스터 트롯 톱6는 30일 방송될 마지막 방송에서 1년 6개월 동안의 다양한 서사가 담긴 무대로 시청자들을 울고 웃게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임영웅은 다시 돌아올 톱6를 기다려달라며 김광석의 기다려줘를 선곡해 긴 여운을 남긴다고 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담담한 목소리로 전달하는 묵직한 메시지로 스튜디오를 압도하며 또 하나의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킨다고 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영웅은 훈훈한 비주얼과 심금을 울리는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사랑의 콜센터는 아쉽게도 휴식기에 돌입했지만 솔로 활동에 나선 임영웅인 만큼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